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4일 새벽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줄을 길게 늘어서서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후 2시 현재 10.48%. 이거는요, 5년 전에 7.0%에 비하면 5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열기가 대단하다. 그런데 보니까 역시 이재명 후보의 강세 지역, 호남에서 사전투표 열기가 있습니다. 광주 있고요. 전남이 보니까 굉장히 높군요. 전남이 17.65%, 전국에서 최고로 높고요. 서울이 10.19%. 서울은 뭐 평균보다 조금 못 미치는 정도고, 광주가 14.22% 해서 역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곳, 호남에서 대단히 사전투표 열기가 뜨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오전에 제가 11개 여론조사 업체들의 여론조사 결과,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추가로 한 4개 정도를 더 들여다보니까, 뭐 이렇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곳이 3곳. 리얼미터, 칸타코리아, 여론조사 공정,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15개 중에서 한 곳, 아까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 곳, NBS라는 곳. 이곳은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렇게 4개 기관이 돌아가면서 조사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40% 동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한 곳에서는 물론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만은 이재명 후보가 앞섰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느 곳이냐? 친여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박시영 대표라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그런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재명이 45.4, 윤석열이 45.2, 그래서 0.2%포인트 차이로 이재명이 앞섰다. 황당한 일이죠. 여기만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하여튼 이재명이 앞섰다고 발표한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15개 중에 여기밖에 없고, 한 곳은 동률. 13개 중에서 3개는 오차범위 밖으로 윤석열 후보가 앞섰고, 10개는 오차범위 내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섰다. 이게 최종 결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제부터가 깜깜이 기간입니다. 깜깜이 기간이니까, 그러면 이 깜깜이 기간 동안에는 여론조사 변화가 과연 있을까? 깜깜이 기간 동안의 흐름의 변화. 이거는 이제 결국 최종적인 투표 결과하고 얼마나 일치하느냐, 이런 게좀 궁금하실 겁니다. 물론 전제를 달면 예외가 있을 수 있죠, 늘. 그러나 저희의 경험상으로 보면 별 예외가 없었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뭐 모든 여론조사 기관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한국갤럽 기준으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물론 공표 금지 기간이라는 게 조금씩 줄었습니다. 1992년에는 공표금지 기간이 무려 28일, 거의 한 달간 공표금지 기간이었는데, 이게 1994년에 23일로 줄었고요. 2005년에 6일로 줄어서 지금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1987년 소위 직선제 민주화가 시작된 이후에, 직선제 투표가 시작된, 그러니까 다시 회복된 이후에 1위가 바뀐 적은 없습니다. 깜깜이 기간 동안에 1위가 바뀐 적은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죠. 1987년에 보면 노태우 후보가 선거 33일을 앞두고 38.2%를 얻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36.6%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때 보면 YS가 28, DJ가 27.1,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칼기 격추 사건 있었죠. 버마 상공, 지금은 미얀마입니다만, 미얀마 상공에서 칼기가 격추돼서 그때 김현희라는 북한 공작원이 칼기에다 폭탄을 설치하고 내려서, 그래서 실제 미얀마 상공에서 폭발했던 그 사건이 있었고, 대선 하루 전날인가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김현희가, 그때는 김현희가 일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데려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뭐
노태우 후보가 여튼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래서 그 칼기 폭파 사건이 뭐 무슨 뭐 조작이네 뭐 이런 얘기 아직까지도 지금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중간에 칼기 격추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나 1위는 바뀌지 않았다. 1992년에는 31일 전에 조사한 게 있습니다. 김영삼 후보가 26%로 31일 전에 조사한 게 있는데 실제는 42%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때 DJ는 33.8,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가 16.3. 근데 이때는 또 중간에 초원복국집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원복국집 사건은 사실 당시 부산에 기관장들이 모여서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YS를 당선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그 관권선거가 적발된 건데 이거를 이제 김영삼 후보 측에서 그러니까 당시 집권당 측이죠. 집권당 측에서 이제 이게 그걸 녹음해서 폭로한 사람이 통일국민당이거든요. 그걸 뒤집어 씌워서 여론을 반전시켜서 오히려 YS의 그 지지율이 폭등하는 이런 일종의 여론 왜곡 현상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결국은 뭐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초원복국집 사건이 있어서 YS가 8.1%포인트 차이로 DJ한테 이겼다 하는 것이고 97년 이른바 DJP 사건인데 26일 전에 조사한 걸 보면 DJ가 33.1, 이회창이 28.9, 이인재가 20.5 이랬는데 실제 결과를 보면 격차가 오히려 줄어가지고 DJ가 신승, 겨우 이겼습니다. 1.5%포인트 차이로 겨우 이긴 이런 결과를 나왔고 이때는 뭐 그 깜깜이 기간 동안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변화가 이인재 후보가 완주하느냐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실제 완주를 했습니다. 2002년에는 이게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있었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 단일화가 성사가 됐고 그래서 사실은 단일화 전에는 단일화 전 마지막 여론조사를 보면 뭐 이회창이 32.3, 노무현이 25.4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단일화가 24일 날 있었거든요. 11월 24일. 하루 만에 노무현 43.5, 이회창 37.0 이렇게 됐고요. 최종적으로는 노무현이 48.9, 그래서 2.3%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그러니까 이때 정몽준 후보만 만약에 노무현 후보와 단일화를 안 했거나 아니면 변수가 이때 뭐가 있었냐면 투표 전날 밤에 정몽준 후보가 노무현 후보 지지를 철회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것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온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굉장히 중요한 메가톤급 어떤 사건 이것도 너무 임박해서 벌어지면 그러면 오히려 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 하는 교훈을 남겼던 그런 선거였죠. 2007년에는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이때는 뭐 워낙 이명박 후보가 정동영 후보를 앞서던 때였으니까 이명박 45.4, 정동영 17.5 뭐 거의 뭐 3배에 가까운 이런 결과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명박 후보가 48.7%로 압승을 했는데 이때도 선거 임박해서요. 이명박 후보가 그때는 그 왜 뭐 김경준 씨 그 회사가 뭐 내 거냐 아니냐 뭐 이거 가지고 했는데 그 회사가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이명박 후보가 연설하는 그 녹음 파일이 공개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격차가 줄지 않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깜깜이 기간에는요 여간한 메가톤급 변수가 아니면 지지율이 출렁거리지 않는다 별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2012년에 10년 전이죠. 이건 26일 전 조사가 있는데 11월 23일 날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하고 문재인 후보를 치솟는 바람 아니 문재인 후보를 지원하는 바람에 문재인 후보가 그때부터 지지율이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조사는 박근혜 후보가 12월 12일인데 박근혜 후보가 47%, 문재인 42%, 그래서 5%포인트 차이였는데 실제 최종 결과를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가 상승세였던 거죠. 최종적으로 보니까 박근혜 후보가 51.6%를 해서 3.5%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그래서 며칠만 더 끌었으면 아마도 문재인 후보가 뒤집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의
선거 양상이었습니다. 이때도 중간에 다른 변수는 없었고요. 마지막 그 TV 토론인가요? 거기서 그 왜 이정희 후보라고 있었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의당입니다. 거기가 왜 나왔냐 그러니까 나는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려 나왔습니다. 이런 발언을 내서 그것이 오히려 문재인 후보한테 역풍을 몰고 왔다. 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선 직전에 보면 문재인 후보가 앞섰다는 여론조사도 한두 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를 보면 역시 앞선 것은 아니었다. 뭐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런 거 보면 깜깜이 선거 기간 동안에 뭔가 순위가 뒤집히는 거 쉽지가 않다. 2017년 5년 전에 이때는요.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38, 안철수 20, 홍준표 16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표 결과를 보니까 문재인 41.1, 홍준표 24, 안철수 21.4 그래서 2위와 3위가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그러니까 제1야당 당시에는 집권당이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때문에 집권당으로서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었던 시기인데 그때 이 집권당의 그 조직력 아무리 무너졌지만 그 조직력으로 상승세를 탈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며칠 동안에 그 상승세가 계속 이어져서 안철수 후보를 이제 이기고 2위가 되니까 2위가 2위와 3위가 바뀌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이때도 1위가 바뀐 적은 없다 하는 것이죠. 한국갤럽의 조사가 3월 2일까지 조사한 결과가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조사한 게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그 오늘 발표가 됐는데 그걸 보면 윤석열 39, 이재명 38입니다. 1%포인트 차이. 이재명 후보는 그 전주하고 비교하면 같고요. 똑같은 38. 근데 윤석열 후보는 2%포인트 상승했다. 그걸 보면 최근 요 한 며칠간 윤석열은 상승세다. 근데 그 직전에 보면 윤석열이 하락세였거든요. 하락세인데 윤석열이 반등세다. 2월 28일, 그 다음에 3월 1일, 3월 2일까지 보면 윤석열이 반등세고 이재명은 횡보, 정체 상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일 이렇게 갈수록 윤석열의 반등세는 이어질 것이고 더 중요한 거. 이 조사는 다 안철수 후보를 넣고서 조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조사가 끝난 뒤에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있다. 이 단일화 효과 틀림없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단일화를 깎아내리기에 민주당은 혈안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단일화가 굉장히 아픈 거죠. 민주당한테는. 이재명 후보한테는. 제가 오늘 그 친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 패널들 이렇게 몇 사람 TV에 나온 것 보니까 글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봐서 그런가? 기가 죽어 있더군요. 그런 것만 봐도 벌써 그 충격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오늘 어제 밤에 그 유튜브 해드린 것처럼 이재명을 위한 굿판 이게 드러났죠. 아니 자기네들은 이재명을 위한 굿판까지 벌였으면서 그동안에 뭐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뭐 주술이 어쩌고 민망해진 이런 장면이 나타났다. 이것도 이재명 후보한테 또 악재다. 그거만 있습니까? 김용민 씨 낙곰수. 낙곰수 김용민 씨의 막말 파문. 무슨 윤석열 후보한테 김건희 씨가 뭐 성상납을 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2009년부터 12년까지 뭐 동거를 해가면서 뭐 성상납을 했다. 아니, 실제 이 둘은 그 이후에 부부가 됐지 않습니까? 뭐 동거를 했는지 여부는 그것도 분명하지가 않은데 설령 동거를 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는 결혼을 해서 지금 부부가 됐는데 아니 부인이 남편한테 성상납을 했다는 이런 표현이 맞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 김용민 씨한테 경고장을 날리고 심지어는 그 내부에 뭐 부대변인이 고발하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 파문들 이런 정도가 또 있으니까 2012년에 낙곰수 김용민 씨 파문 발언이 문제가 돼서 그때 뭐 총선을 망쳤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이 사람 뭐 역시
아직도 그 입은 살아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여론조사 이후에도 이재명 후보한테는 악재 연속입니다. 이런 악재가 이재명 후보한테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질판인데 악재가 계속해서 불거졌다 하면은 자 앞으로 오늘 내일 이제 사전투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9일날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그때 본투표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여론조사와 본투표를 끝나면 이제 최종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그때 1위가 뒤바뀐 적은 없었다 하는 거 하고 더군다나 이번에는 지금 마지막 여론조사 이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악재가 무려 3건이 터졌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이번에도 예외 없이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와 물론 퍼센테이지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최종 대선 결과는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인 분석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